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이 문학고에서 잡아요, 항상. 이 문학고에서 잡기 때문에, 여러분들도 뭐, 그, 사측에서 제공해주는 그 높이 있잖아요. 그거를 잡으시면 되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맨 아래까지 이제 아래쪽에서 붙이잖아요, 우리가.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, 맨 아래에서 붙이니까. 자, 아래쪽. 자, 아래까지, 우리 300박자리를 붙이니까요. 355. 150입니다. 1500이에요, 1500 높이가. 1500인데, 매지가 2mm씩 들어가잖아요. 자, 매지가 2mm씩 들어가기 때문에, 1510에 넘습니다. 저 1510에 체크하고요. 자, 거기 안 보일 거예요. 아마 1510 지금 10을 세놨고요. 자, 1510. 지금 이제 하나 잘라왔어요. 여기서 1510. 자, 1510. 자, 이거 하나 더 표시했습니다, 지금. 자, 표시하고. 자. 저는 실시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. 그냥 이걸로 체크해가지고, 체크한 걸로, 타일 쪼가리 갖고 체크해서, 이렇게 해서 실을 걸어요. 이거 뭐 레이저로 뭐다 띄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뭐다 틀려요. 그러니까 뭐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레이저는 한번 튀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. 자, 두께는 한 2.5cm, 두꺼운 건 3cm 이렇게 나와요, 지금 벽이요. 그렇게. 2.5에서 3cm 정도 잡은 상태고요, 두께는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.